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천도한다고 합니다. 2019년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재선 직후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그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만 해도 천만 명인데 이 자카르타를 대신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으니까요. 자카르타 내에 있는 정치 세력도 무시 못하고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 텐데 말이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진짜로 수도를 천도해버립니다. 위치는 바로 보르네우섬 동칼리만탄의 정글 지역인데요. 이곳은 현지인들조차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오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오지를 인도네시아 의회가 수도로 천도하기로 법안을 통과시켜버려요. 이에 따라 보르네우섬 정글 한가운데 38조 원을 투입해 서울 면적 4배 넓이의 새 수도를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누산타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차츰차츰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해서 2045년에 마무리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걸까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논의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등 큰 섬들을 포함해서 1만 7천여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인구 56%가 면적의 7%에 불과한 자바섬에 몰려 살고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자바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수도를 건설할 경우 국토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되어 왔어요. 하지만 입지를 고르는 것부터가 문제였고 경제난이나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항상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사이 인구, 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갔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천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에서 10cm 정도의 지반침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 최대 4m나 지반이 가라앉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선 땅 기초와 인프라 자체도 큰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는 많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홍수의 위험이 높다는 것도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40%가 해수면 아래에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반이 내려앉고 있어서 언젠가는 대홍수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인해서 지반 침하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데 해수면은 점차 올라가고 있어서 이러다가 수도가 물에 잠기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BBC가 보도하길 현재 지반 침하 속도가 이어질 경우 2050년쯤에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겁니다. 수도 이전에 강행한 곳이죠. 물론 말끔히 됐으면 좋겠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여전히 큽니다. 일단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 발목을 잡고 있고요. 자카르타 기득권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위헌 소송도 제기되어서 수도 천도까지 넘어야 할 사안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궁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0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의 80%는 민간에서 조달하거나 민간 합작 프로젝트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국면에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서면서 정글지대에 수도를 짓는 것은 산림이 파괴 되어 야생동물이 생존 위협에 처하게 되고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의 터전과 문화유산이 파괴될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수도 이전을 하는데 상당히 잡음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천도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의 세종시사를 적극 참고한 것을 알려줬는데요. 어떻게든 수도를 천도하려고 하는 강력한 인도네시아의 의지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도를 이전하기까지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논란들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가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후위기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끔찍한 재앙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